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출발 어떻게 했는지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SL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자동차 관련 부품주 SL 실적도 좋고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매수가 오늘 시초가에 41,600원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목표 가격은 47,500원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과연 SL 어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 탄력은 좀 유지하고 있다. 뭐 현대차 기아도 오늘 좋은데 SL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한번 투자하시는 데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좋은 분위기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이수페타시스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트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수페타시스트 같은 경우는 그 AI 반도체와 기판, 특히 MLB 산업의 그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주요 매출처인 북미향,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북미 매출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이런 AI 반도체용, AI용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스페타시스 역시 동종 피어업종으로서 AI 관련된 그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애플도 AI 쪽에 온디바이스 AI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된다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 이스페타시스가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오늘도 지금 상승 탄력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자 지난달에 이스페타시스가 54,900원까지 갔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전고점 돌파해서 6만원까지 저희가 눈높이 높여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